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코트를 준비했어요. 오늘 할 코트, 롱 코트인데, 초봄부터 시작해서 늦봄까지, 또 초가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코트입니다. 흔히들 바바리 코트라고도 하죠. 그럼 패턴 시작하겠습니다. 패턴을 그리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 잠깐 하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이 패턴은 기본 원형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기본 원형은 제가 이전에 올려뒀던 영상을 참고하셔서 제작해 주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이 어느 분에게든 어느 사이트나 어느 책에서 보든 그 원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원형이 있다면 좋고요. 또좀 맞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 원형을 저는 4분의 1 촉도로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미리 한번 4분의 1 촉도로 패턴을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실제 사이즈로 전지를 이용해서 패턴을 그려주시면 좀더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4분의 1 촉도를 이용해서 패턴을 그립니다. 자, 오늘 만들 코트 같은 경우에는 롱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앞 뒷판 원형 중에서 뒷판만 이용을 해서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한 그런 옷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동이 넓은 쪽을 이용을 해서 옷을 편안하고, 편안하려면 옷이 좀 사이즈가 좀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판은 뜨지 않고 뒷판을 이용해서 앞뒷판을 동시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원형을 그린 다음에 사진에서 보시는 코트의 총 기장을 정하셔서 원형에서 그 원하는 길이만큼 내려줍니다. 원하는 길이는 허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내려주시면 됩니다. 샘플에는 제가 60 정도를 했어요. 일단 저는 60cm를 했는데, 조금 더 길게 한 65cm 정도 해도 괜찮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은 사진보다 좀더 길게 하고 싶다 했을 때한 65, 키가 좀 많이 크시다면 70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기장은 60에서 한 70cm 정도 내려주시고요. 네, 처음으로 기장을 그려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은 기본 원형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내 몸보다는 큰 치수지만 좀더 편안하게 입기 위해서 2 내지 3cm 품을 내줍니다. 저는 2cm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선을 2cm 나간 선만큼 아래에서 체크하신 다음에 윗선과 아랫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기장을 정해주시고요. 옷 자체가 전체적으로 A라인입니다. 그래서 샘플은 미리 제가 제작을 했는데 이 선에서 3cm가 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다 샘플이기 때문에 다 하고 보니 한 5cm 정도 나가는 게더 예뻤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은
나간 선에서 한 5cm 정도 더 나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껏 벌어지게 하겠다. 너무 벌어지는 게 싫다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진동선에 맞춰서 옆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원형을 가지고 기장과 품을 정해준 다음에 두 번째 접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옷 자체에 특징이 있죠. 뒷판은 라그랑이고 앞판은 라그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뒷판 원형을 가지고 뒷판 패턴을 먼저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뒷판의 원형에서 목 라인인데요. 목 라인은 자, 연목에서 0.5cm 들어가고 뒷목 중심에서 1cm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 자체가 라그랑이기 때문에 이 어깨선에서 그대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내려주는데 어디까지 내려주느냐 하면 소매 길이겠죠. 선을 그려놓고요. 자, 우리 라그랑이라고 했어요. 라그랑이라고 했으니까 라그랑을 그려야 되는데, 자,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여기 옆으로 2cm가 나갔으면, 진동선도 2cm 나가면 편하겠죠. 옷 자체가 품이 커졌고, 소매통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등품도 조금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 라인을, 이 암홀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어요. 목선에, 라그랑 선을 목선에서 잡아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목 라인이 그려졌을 때 여기서부터 한 4cm 정도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4cm 정도를 찾았어요. 이 라인을 곡자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그려주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뒷판에 라그랑 선을 그려준 다음에 몸판에 프린세스 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몸판에서 라인을 잡는데 너무 위쪽으로 잡지 말고요. 아래쪽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곡 부분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한 3cm 내려간 선에 맞추어서 다트분이 되도록 2 내지 3cm 허리가 잡히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트분의 중심을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러면 옷 자체가 약간 퍼지는 느낌이 되도록 옷이 전체적으로 A라인이다 보니까 이쪽 아래쪽으로만 크게 할 경우에는 옷이 옆으로만 퍼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옷이 좀 퍼질 수 있도록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cm씩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하실 때, 자, 여기서부터 이 선까지 재단.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옷이 퍼지기 때문에 한 1cm 정도 올리셔서 직각을 찾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재단할 때왜 이렇게 패턴을 그리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랑 선을 그린 다음에 프린세스 라인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면은 이제 소매통을 만들어서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그랑 소매의 통은 넓게 하고 싶고 뭐 좁게 하고 싶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치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 옷으로 봤을 때 스몰이다 했을 때는 한 30, 미디엄이라고 했을 때는 32, 라지라고 했을 때한34 정도로 옷 전체 옷을 약간 좀 편하게 소매 굴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미디엄인 32의 반인 16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는 얼마를 하느냐? 자,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의 굴을 어느 정도 본인이 정할 수가 있겠죠. 나는 소매 굴을 뭐 18을 한다, 20을 한다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라그랑은 이렇게 몸판이 되면 소매는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서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도록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몸판에 진동을 그려주었다면,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려주었다면, 이 부분 그대로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이게 이제 지금 투명하지가 않아서 좀뭐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그리셨으면 이 자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이 크기가 서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라그락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 통을 이렇게 보셨을 때, 이 통이 이렇게 제가 해서 보니까 여기가 한22 정도가 나와요. 소매통이 굉장히 좀 넓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넓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이 통이 너무 넓은 게 싫다 했을 때는 또 소매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때는 이 기울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매통이 너무 넓다. 이렇게 잡았을 때 서로 대칭선 정해서 잡았을 때 소매통이 너무 넓다 하는 경우에는 이통 자체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리면 줄겠죠? 그죠? 소매통이 원래 여기 선 그렸던 선보다도 이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소매구 16이었죠? 그럼 16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통을 또 만약에 뭐좀더 줄이고 싶다 했을 때좀더 줄이든지, 또는 여기 이 선에서 이 길이를 덜 내린다든지 해서 이 라인을 적게 내리고, 이 길이가 짧아지면 또이 품이 작아지면 여기 통도 작아지겠죠. 이 길이도 작아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소매통이 너무 넓다 했을 때 이쪽에서 줄일 수도 있고, 여기 품을 줄이거나 진동을 적게 내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 라그랑의 소매통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죠. 여기 소매의 기울기를 낮춰서 소매통을 줄이든지,
또는 품을 많이 크게 하지 않으면 짧아지겠죠. 또는 진동선을 많이 내리지 않으면 또 짧아지겠죠. 그죠? 또 그런 방법. 뭐 여러 가지, 품의 통을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 번 한번 해보시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절개선이 있어요. 아까 만들어 두었던 프린세스 라인이 있는데, 소매도 같이 선이 절개가 됩니다. 디자인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옆선을 골선으로 쓸 거예요. 자, 재단하는 방법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패턴만 먼저 떠놓으시고, 만드는 방법, 재단하는 방법은, 또 다시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에 맞추어서 소매도 절개를 해줄 겁니다. 그 절개된 부분도 골선으로 쓸 거예요. 여기가 얼만지 나와지겠죠. 그러면 이 선에서 소매, 우리가 지금 두장 소매로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장 소매가 되도록 절개선을 그려줍니다. 위보다는 아래가 조금 작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통이 만약에 5였다, 그러면 조금 작도록 해서 이렇게 소매를 절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자르게 되고, 패턴을 뜬 다음에 한장더 복사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또이 크기와 똑같은 이 암홀 라인 있죠? 이 라인도 얘는 또 요렇게 모선을 잘라주셔야겠죠. 재단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매예요. 재단해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몸판이죠. 그죠? 몸판 부분. 여기, 여기는 뭐 표시나게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뒤트임이 있죠. 뒤트임인데 마트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5 내지 6cm로 선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길이는 기장이 좀긴 관계로 35, 40 정도를 잡아서 한 2cm에서 이렇게 표시를 재단을 할수 있도록 패턴을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딥한 패턴이 좀 복잡하. 그죠? 그래서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우리 뒷판에 날개가 있었어요. 날개는 한 35cm로 33cm 하겠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한35 정도 하시면 되고, 키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면은 요 날개 부분은 33cm로. 하나의 패턴으로 절개가 어떻게 되느냐면, 1번 뒤 몸판 또는 뭐 등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한장
여기서부터 여기 뒤트임 부분까지 자, 두장 재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옆쪽으로 옆 라인, 자, 옆 라인도 마찬가지로 두 장을 잘라야 되긴 하는데,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여기가 골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절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앞판과 같이 연결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매의 한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골선이고요. 그래서 옆 라인 골선으로 자, 자를 거고요. 그다음 소매 옆 라인 여기도 골선이에요. 여기도 자를 거고요. 그다음 여기 소매죠.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으로 잡겠습니다. 4번 소매, 뒷판 소매 또두 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날개. 날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날개도 자를 거예요. 한 장, 뭐 안간까지 해서 두 장을 자를 수도 있고요. 자, 뒷판의 재단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재단물이 다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뒷판에 재단물이 나오겠습니다. 이 코트에 뒷판 패턴을 그렸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뒷판 패턴 다 끝났고요. 뒷판 패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앞판 패턴을 진행하겠습니다. 뒷판 패턴에서 사용했던 뭐 품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가 다 똑같고, 또이 트렌드 코트 자체가 몸에 딱 맞는 핏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뒷판 패턴에서 썼던 원형을 그대로 앞판에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떠둔 뒷판 패턴에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 패턴 위에서 목 라인과 주머니라든지 그런 뭐몇 가지 항목만 수정을 해서 다시 그려서 쓰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카피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 패턴 떴던 거 그대로 뺏겨둔 겁니다. 또뭐 다시 그리셔도 되고요. 편하실 대로 작업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판은 목선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4, 5cm 정도 뒷판에서 내려졌던 선, 그러니까 원형에서 치게 되면 뭐한 5cm 정도 될 거고요. 또 오픈했던 것에서 치면 뭐 4cm 정도인데 목을 좀 많이 파고 싶다면 더 내리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5cm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4, 5cm 목 라인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판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잠궈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단추 쌓인 분 3cm 내리도록 앞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은 여기 가장 큰 차이점이 뒷판에는 라그랑 선을 넣었고, 앞판에는 똑같은 선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우리 가슴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앞처진 분을 3cm 넣어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 이 선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머니 남았죠, 그죠?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허리선이에요. 허리선에서 한 3cm 내려오는 선. 라인, 프린세스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면 주머니가 너무 몸판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좀 뒤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죠? 주머니 길이는 한17 정도. 17. 되죠, 그죠? 하지만 이 라인 옆에 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주머니의 폭은 4cm 하겠습니다. 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길이는 17, 폭은 4cm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 목에서 1.5 내려온 선, 이 선에서 단추, 한 10cm 폭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3cm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중 단추단을 만들어 줄 건데 도합 6cm죠, 그죠? 6cm 되는 선에 스티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스티치가 나아지겠죠. 여기 이제 스티치가 한쪽은 이렇게 작업하시고 한쪽은 스티치가 없어요. 이쪽으로는 이중 단추단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주머니가 여기 스티치에 물리지 않도록 주머니의 그 시접은 이렇게 맞춰 보시고 이 라인의 안쪽 선으로 이렇게 주머니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재단물은 자르실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라서 이 품이 6에서 한 10cm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자르실 때이 선을 3cm를 넣었다 그러면 도합 6cm가 커지는 것이고 5cm를 넣었다 하면 도합 10cm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쪽 부분은 5cm였고요. 뒷판에는 이 선이 처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까 좀 전에 뒷판은 이렇게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맞겠죠, 그죠? 비조가 있었죠? 섬유에 비조가 있었는데 이 비조는 앞판에서부터 4cm 폭으로 한 여유 있게 뒷판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25cm 넉넉하게 그리고 벨트고리, 뒷판에 벨트고리 있죠, 그죠? 벨트고리는 여기 허리선을 기준으로 해서 벨트를 우리가 5cm 폭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허리선 기준으로 해서 2.5cm. 자, 비죠. 이제 남은 것은 칼라 그려주시고요. 칼라를 그려주기에 앞서서 재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목 둘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목 둘레죠. 이 선. 이렇게 안목과 뒷목의 치수를 재주셔야지 칼라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트렌치코트의 마지막 부분, 칼라 패턴 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직각으로 선을 일단 그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재두었던 뒷목둘레와 앞목둘레를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 이렇게 기준선을 뒷목, 앞목, 스탠드 부분, 그 칼라의 스탠드 부분이죠. 쓰는 부분. 쓰는 부분은 3cm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3cm 정하고요. 그리고 위 칼라. 쓰는 부분이고 위 칼라는 6에서 7cm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 여기는 6에서 7. 이렇게 칼라의 크기를 정했고요. 이건 칼라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기준선을 그려놓고 칼라를 그릴 때 여기 이 부분을 이등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등분을 해놓고요. 여기서부터 앞쪽 끝까지 선을 굴려줄 건데 2cm를 여기 3cm였죠, 그죠? 그러면 2cm를 표시를 해서 곡자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굴려주세요. 그러면 이 선이 다시 위쪽으로 2cm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선 그대로 2cm를 표시하셔서 이렇게 올린 선 그대로 곡자 그렸으면 여기 위에서도 꼭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2cm 올리고 다시 2cm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칼라가 이제 약간 끝을 동그랗게 굴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분의 1선 근처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자를 이용을 해서 예쁜 라인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찾아줬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칼라의 패턴은 다 제작을 다한 거예요. 모양이 지금 봤을 때뭐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건데, 그거는 이제 칼라 부분을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칼라가 스탠드 부분 하나랑 칼라 부분 하나 두 개를 이어서 칼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윗 칼라를 이제 벌려줄 건데, 벌릴 때는 이제 등분을 좀 나눠야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뒷판에서 2등분, 앞판에서 2등분 해서 자르는 부분을 이렇게 미리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커팅을 한 다음에 벌려줄 거예요. 벌려주는 양은 1cm, 1에서 한 2cm 정도 원하는 대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칼라 부분은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두 조각이 된다는 거. 재단은 일단 종이 재단은 이렇게 한 조각, 이렇게 한 조각, 여기는 골선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